천혜의 자연 속에서 글로벌 인재의 꿈을 키우는 제주 영어 교육 도시. 이곳에서 국제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영어 캠프가 열렸습니다. My main focus when designing the curriculum was to design activities that would keep novice learners immersed in the language for long periods of time. The time went very quickly. I couldn't believe that Monday to Friday went so fast. The students were fantastic. There were a lot of fun. They were very eager to learn. The staff and the interns that helped out were great. I really enjoyed the week. It was a really, really fun week for myself. 영어를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400여 명의 학생들이 제주에 모였는데요. 원어민 교사와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며 영어도 배우고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했던 4박 5일간의 여정. 그 뜨거웠던 영어 캠프 속으로 떠나봅니다. 이곳은 섬진강 상류에 자리한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입니다. 영어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미리 찾아가 봤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온 아이들의 간식 시간이 한창입니다. 센터의 마티형 재우도 캠프로 떠납니다. 여기서 애들이랑 놀고 공부도 하고 그런 저녁밥도 먹고 그리고 귀가해요. 처음에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학부모들이 3, 3, 5 모여서 우리가 직접 아이들을 돌보아야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만든 센터가 저희 아동 센터예요. 캠프로 떠나는 네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벌써부터 제주 여행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데요. 뭐가 제일 기대돼? 한라산 보고 싶어요. 아 맞다. 한라산. 제주도 특산품 먹는 거요. 오메기 떡인가? 오메기 떡. 그거 먹는 거요. 검색해봤어? 네. 여기 지역의 특성상 이 영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학원도 많지 않고. 근데 이 아이들이 일단 영어를 접할 때 거부감을 없앤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받은 만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춤을 잘 추는 민주는 영어를 배우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5, 6월에 엄마 외갓집을 갔다 왔는데 베트남 가족들과 말이 안 통해가지고 베트남어 배워보고 싶다 했는데 한번 엄마 거 듣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많이 쓰는 영어를 배워보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경찰관이 꿈인 민영이는 태권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배려 깊은 민영이도 영어를 잘 하고픈 이유가 있다는데요. 경찰관이 꿈인데 그 경찰관이 되려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영어로 통역해서 도와주고 싶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리더십과 유머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은 나경이의 꿈은 크리에이터입니다. 학교폭력 UCC 영상 그려가지고 영상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학교폭력 UCC에 내니까 경찰청장생이랑 최우수상 받았어요. 끼 많고 쾌활한 나경이도 캠프가 무척 기다려지는데요. 새로운 친구들이랑 만난다는 기분? 너무 설레고, 네. 캠프를 그냥 즐기러 간다는 재우. 공부라고 생각하면 재미없지만 논다고 생각하면 즐겁다는 야무진 친구입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호텔 같은 데서 잔다 하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민영인의 축사입니다. 종종 이곳에서 아버지의 일손을 돕고 있다는데요. 능숙하게 손수레를 끄는 솜씨가 제법인 민영이. 얘도 주는 거 맞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참 착한 아들이죠. 애가 좀 착하고 애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이렇게 가끔
아빠 도와준다고 제가 할 때는 좀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도 많이 힘들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민영이는 방학이 되면 영어 마을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욕심은 많지만 시골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아빠는 미안하기만 합니다. 시골에 진짜 영어 말고는 다른 거 크게 문제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민영이 커가면서 좀 그런 기회가 좀 있어서 진짜 기분 좋고요. 하여튼 여기서 저기 하고 민영이 간다 보니까 저도 재밌게 잘 놀다 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재밌게 놀다 오고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제주 성산항에서 배를 타고 우도로 향했습니다. 우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 두 친구도 영어 캠프에 참가하게 됐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우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안우빈, 윤약빈입니다. 평소에는 영어를 별로 안 써서 어려운데 영어 캠프에 가서 한번 영어를 많이 써보고 한번 더 알아볼 거예요. 아직은 노는 게 마냥 즐거울 것 같은 두 친구. 우리 친구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제 꿈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자신도 좋고 영상을 보는 사람도 좋기 때문입니다. 제 꿈은요, 과학자고요. 왜 과학자가 되고 싶냐, 뭔가를 개발하면요, 기분도 좋고요. 뭔가 멋질 것 같아서. 우빈이네 가족은 2년 전 우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엄마는 섬이라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아이가 마음껏 뛰놀 수 있어 좋았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론 배움의 기회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우도에는 학원도 없고 애가 여러 가지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캠프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행사가 잡히면 애가 많은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챙겨갈 거 여기다 다 꺼내고 그다음에 정리를 해. 이제 내일이면 아이들은 잠시 섬을 떠나게 되는데요. 잘 알아서 할 수 있지? 엄마 우빈이 믿어. 영상 통화할 거야? 짧게는 1박 2일로는 갔다 왔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걱정은 안 되세요? 그럼요. 잘 하겠죠. 다 컸는데. 그치? 혁빈이도 집으로 향합니다. 안녕, 왔습니다. 혁빈이는 작년에 일본에서 전학을 왔습니다. 아직은 우리말이 서툴지만 잘 적응하고 있는데요. 혁빈아, 여기 양발도 이거 다섯 컬레 있거든. 하루에 한 개씩 신고 이 팬티도 하루에 하나. 아무래도 엄마 아빠하고 살았으면은 교육하는 문제는 좀 낫죠.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점은 항상 뒤처지죠. 다른 학생들하고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일본인 남편과 결혼해 타국에서 살고 있는 딸은 종종 가족들과 우도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옵니다. 작년 할아버지 댁에 왔던 손자 혁빈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싶어 혼자 우도에 남게 되었는데요. 그런 손자가 참 대견스럽습니다. 막 떨리잖아요. 아, 살짝 떨리네. 울지 말고. 살짝 떨리면 안 가도 되겠네. 가야 돼. 어떨 때는 예, 좀 아이들 보기 좀 불쌍도 하고, 네, 더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도 그 이 와서 할아버지하고 그냥 보태주니까
쟤한테는 고맙죠 그냥 손자가. 적적한 섬 생활에 어느 날 선물처럼 찾아와준 손자 혁빈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랫 동안 못 받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 화이팅 하자. 네. 화이팅! 화이팅! 다음 날 아침 우빈이와 혁빈이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부트로 향합니다. 다투지 말고 재밌게 잘 놀다 와. 잘 놀고 친구들 많이 사귀고 오기. 주는 밥 많이 먹고. 에너지 파워 준다. 복배야. 자 혁빈이도 에너지 파워 준다. 에너지 파워 준다. 잘 갔다. 네. 이제 작별 인사를 마치고 씩씩하게 배에 오르는데요. 섬에서 점점 멀어지는 지금 두 친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가서 잠을 잘 못 잘 것 같아요. 왜요? 그 저는 혼자서 잠을 잘 못 자요. 살짝 슬퍼요. 슬퍼요. 슬퍼요? 네. 왜요? 할아버지하고 딱 일주일 동안 좀 그거 못 만나니까. 무섭고 슬픈 마음도 잠시. 아이들은 씩씩하게 섬을 나와 캠프 버스에 합류합니다. 무거운 짐도 척척 들어올리는데요. 자리 앉아. 여기 들어올게. 이번 캠프에는 제주 도내 학생들도 함께하게 되는데요. 금요일을 뵙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 2차에 걸쳐 180여 명의 제주 지역 학생들이 전국에서 온 친구들과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같은 시각, 공항에도 아이들이 속속 도착하는데요. 그림 잘 그리는 나경이도 보입니다. 뭔가 들떠요. 이국적인 야자수들이 제일 먼저 아이들을 반깁니다. 얘들아, 지금 놓고 안에 타서 안전벨트.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먼 제주까지 오느라 금세 골아떨어진 민영이. 보고 싶다던 한라산도 못 보고 말이죠. 드디어 제주 영어 교육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국제 자유도시 개발 센터와 국제학교 운영법인 제인스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400여 명의 학생들이 찾아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는 영어 교육 도시 조성에 초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 조성된 도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캠프도 이러한 영어교육도시를 활용을 해서 도민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이 4박 5일간 아이들이 공부할 국제학교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강당에 모이는 아이들. 캠프 내내 함께할 대학생 선생님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이름 알아? 나 성호 쌤이야. 성호 쌤. 알겠지? 성호 쌤. 나경이로 애가 민지였나? 민지는 성호 쌤이야. 성호 쌤. 나 처음에 봤는데 너무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앞으로 남은 4박 5일 동안 별로 걱정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잘 해보겠습니다. 4박 5일 동안. A팀 1반, 2반, 3반, 4반, 뭐 B팀 5반, 6반, 7반, 8반. 네, 여러분은 모든 활동을 그렇게 반별로 진행을 할 거고요. 활동 시 주의사항인데 여러분 프로그램 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캠프 기간 동안에 입을 단체 티셔츠며 개인 물품이 담긴 에코백을 선물로 나눠주는데
아이들이 한껏 신났습니다. 아, 너무 멋져요. 너무 이쁘다. 여기 선물도 많이 줘요. 여기 짱짱.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인근 숙소에 도착하니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방을 함께 대정받게 되는데요. 재우도 새로운 두 친구들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와우. 먼저 들어가. 신기하다. 불 켜봐. 여기다. 불 켜봐. 아 여기다. 야 카드 찍어. 나 카드 넣어. 그래야지. 야 기회가 갔어. 머리를 이렇게 하면 들고 가야겠지? 캐리어를 감당했다 놓쳐.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침대가 두 개뿐이라 가위바위보를 하나 본데요. 아 이겼다. 한 명 바닥에서 자야죠, 진 사람. 아 그냥 연습판이었어요. 뭔 소리야, 뭔 연습판이야. 인생 한 번이야. 재호. 아빠. 재밌게 놀고 있어? 어. 좀 어때? 여기 선생님들도 좋고 재밌어. 아 그래, 영어도 재밌어? 어. 밥은 어떻게 했어? 밥은 여기 와서 저녁밥 먹었어. 비행기 처음 타봐서 무섭지 않았어?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조심하고 항상.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아빠 잘 자. 쉬어. 저 영어 캠프 이렇게 멀리 와본 적이 없어서 맨날 그 전라북도에 있는 영어 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만 하는데 맨날 같은 친구들만 만나서 좀 아쉬웠는데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나경이네 방으로 가볼까요? 아유 벌써 다들 친해진 것 같은데요. 나경이가 공책과 연필을 꺼내 무언가를 그립니다. 아 같은 방이 된 친구의 모습을 그려주려는 모양인데요. 이야, 짧은 시간 안에 친구의 예쁜 모습을 그려내는 나경이. 그림을 받아든 친구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림보다 사람보다 그림이 더 예쁘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애들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같은 시각, 밖에서는 캠프 기간 동안 보조교사로 활동하게 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오늘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 나도 안 해. 네, 오늘 했던 거 피드백이랑 그 다음에 내일 뭐 할지 일정 회의하고 그 다음에 이따 학생 점호 내용 같은 거 회의하려고 모여있어. 원어민 선생님들은 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 수업에 집중해서 준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먼저 와 있으면 수업 준비가 조금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꼭 지키셔가지고 교실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주도에 오고 싶었어요. 제주도에 오고 싶었던 게 제일 컸고 그리고 애들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니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들어, 쌤 들어가도 돼? 들어가세요. 안녕. 나 난 처음 보자. 네. 나 침대 가서 앉아줄래요? 앉아. 지금 7시 50분까지 로비로 내려올 거예요. 몇 시? 7시 50분. 알람 선생님이 좀 이따 다 확인할 거고요. 선생님은 5층에 525호에 있을 거고요. 쌤은 331호야. 그냥 왼쪽으로 쭉 오면 돼. 아예 끝방으로. 그럼 쌤 바로 있을 거니까 아프거나 뭔 일 있으면 바로 말해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선생님한테 들어가서 말해주세요. 나 선생님 불 끄고 나갈게요. 네. 우리 내일은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일찍 자고 내일도 재밌게 활동하자. 네. 알겠다. 내일도 친해지자. 네. 얘들아. 아이들이 자는 것을 모두 확인하고 성호 씨도 방으로 향합니다.
캠프 첫날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에 그동안 긴장했던 마음을 이제야 내려놓는 성호 씨. 처음에 새로운 학생들 만난다고 해서 두려움도 많았고 설렘도 많았는데 두려움은 애들 보자마자 바로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남은 4박 5일 동안 이 아이들과 어떻게 좋은 추억 만들까 그냥 기대가 돼서 오늘 하루 일단 푹 쉬고 그다음에 내일 하루 준비하려고 합니다. 캠프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일어나라고. 늦마. 민영이는 아직 잠이 덜 깬 모양이네요. 11시요. 11시 게임해. 뭐 힘든 건 없어요? 네. 깔끔하게 게임해. 오늘 어떨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야, 대박. 빨리 나오세요. 여기 방은 키 누가 챙기기로 했어요? 키 나올 때 키 꼭 챙겨서 나와야 돼요. 지금 나오세요, 오빠.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맞는 첫날 아침. 오늘부터 첫 수업을 시작하려면 아침밥도 든든히 챙겨 먹어야겠죠. 민영이도 밥이 입에 맞는지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시리얼이랑 불고기랑 밥 있어서 불고기랑 밥 비벼 먹으니까 맛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받고 그다음에는 다양한 이제 본격적으로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잘했어요. 우주라는 뜻이고 공간이라는 뜻. Yeah, you gotta look at the person. 네. Hello. My name is Jonathan. What is your name? I'm B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Let's try this again. Hi, I'm Red. I'm Red. I'm Blue. I'm Blue. Hello. Hello. My name is. My name is. I am Jung Jae Wo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too. Good. And then,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What do you like? 너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Try that blue. Thank you. Thank you. 이번 수업은 미술 시간. 좋아하는 단어의 그림을 선택해 그려볼 건데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시작.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나경이가 얼른 크레파스를 집어듭니다. 영어 캠프에서 그림도 그릴 수 있어 제일 신이 났는데요. 보통 영어말에서는 뭐라 해야 되지? 그림보다는 영어로 많이 수업하는데 여기는 활동이랑 그림이 많아가지고 좋아요. They're pretty strong students. They try hard. And you can see bits of progress even in just one class. 만들기 재료는 파스타 면입니다. The idea is they have to be creative, they have to kind of think outside the box, but there's also a time limit, so they have to actually prototype or make designs first, and then try the design, and then make a mistake, and then improve the design. So it's kind of like design, design thinking. They prototype to it, make it, try again. Usually children are better at this than adults, because adults, oh I'm sorry, adults design too much, and they don't like mistakes. Our children need to make mistakes.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부서지지 않게 탑을 만드는 아이들. 영어 캠프에서 창의 활동을 하는 것도 새롭습니다. 기도해.
위에 그 기둥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으로 계속 끌릴 거예요. 영어는 수업을 진행하는 언어일 뿐. 아이들은 하루에도 한두 시간씩 창의 활동을 통해 협동심도 기르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워가는데요. 민영이의 걱정을 뒤로 하고 재우가 조심스럽게 탑 꼭대기에 마시멜로를 끼워보는데요. 드디어 성공! 14 and a half centimeters. That's too bad because you guys had a nice tower that fell at the last minute. I'm sorry. I'm not seeing anything over here. I am seeing something here and here. So, I did not think you were going to be able to pull this off. 41.5 19.5 19.5. This is not an easy challenge. It's quite difficult. In fact, my friend came up to me and he said, was like, this is hard. Good, because things that are hard end up being fun. You guys did a really nice job working together and trying and not giving up. But the winner is... So the kids did a really nice job working together collaboratively, which is always something that we strive for in American education, to have students working together, talking together. Designs are really good. We had a person who did support with string. Unfortunately, it's a really difficult challenge. So when you put something even as light as a marshmallow on top, it can bend. And so it really gives the students idea of building a structure isn't as easy as it looks. 체육 활동은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수업 일정을 짤 때도 하루에 한 번은 체육관과 야외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시간만큼은 아이들도 선생님도 땀을 흘리며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번 영어 캠프의 총 커리큘럼을 기획한 켄트 선생님입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학교에 나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요. 매사에 꼼꼼하고 학생 교사 할 것 없이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는 모습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습니다. 언제나 안전과 예의, 책임과 최선을 최우선으로 캠프를 이끌고 있다는데요. So the thing that I have to make sure is that every teacher feels supported in their activities because my job is to make the teacher's job as easy as possible so the campers have the best experience they can have. How are you? I'm fine. Good. You're doing well. Hi, everybody. Good morning. Kent Zelaya, that's right. Teacher. I'm a teacher. How are you? I'm fine. Are you happy? Good. We're gonna have a good day. Welcome everybody. I'm glad to see you. 선생님은 아이들과 한 명 한 명 눈 맞춤하며 인사를 건네는데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선생님께 다가갑니다. Still no good? Okay. It's been one of my favorite aspects of working at this camp is greeting the campers and seeing their enthusiasm.
they're the reason we're running this camp. So seeing their positive attitudes and willingness to learn and engage has been a really pleasurable part of this experience. 켄트 선생님이 자리를 돌며 아이들을 세심히 살피고 있는데요. 엎드려 있는 한 친구에게 다가섭니다. Hey, bud. Good morning.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지. Hey, there he is. Good morning. What time did you go to sleep last night? 어제 몇 시에 잤어? 10시에 잤는데요. Okay. Remember, if you feel sleepy in the English lesson, you stand up, okay? 애들 한 명 한 명한테 되게 신경 많이 쓰시고 그냥 지나가더라도 한 번씩 인사를 꼭 하시면서 애들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매일 회의 시간을 갖는 켄트 선생님은 팀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은 물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협동심과 배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No, the campers seem like they're in a good spot. I saw many more kids like upright at the tables and smiling. I think they got them to bed in a good time. So I'm excited for that. 지속적인 미팅과 캠프에 대한 피드백은 아이들을 성장시킬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함께 성장하게 합니다. Have a great day. Thank you. 주로 이제 학생들의 반응과 그다음에 진행 상황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 여름 캠프에서 가장 좋은 점이 이제 팀워크거든요. 그래서 인턴 선생님들과 또 저희 외국인 선생님들, 한국인 선생님들이 서로 케어해주는, 배려해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턴 선생님이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저희들의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도 참 이 미팅 시간에서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I think the major component in the success of this camp has been the flexibility of the staff and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team. So we just take 5 or 10 minutes in the morning to check in with each other, talk about campers' needs, possible changes in the schedule to adapt to what's happening because this is the first time we're running the camp. And then I try to get the staff into their classrooms so they have time to prep. Hello, teacher. Hello, teacher. Stand here. Hello, teacher. Hi. Your first camp is the language camp. The students are learning through the experience. Today, what lesson are we going to When you're done drawing, tell me what paint you need. Okay? Colors. You want to go look? Okay. Yeah. 나경이와 주제를 고민하던 미란이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두 친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 한라산을 보려던 거였군요. 그러면 맨 위에를 그리지 말고 구름으로 채워? 그런데 오늘은 한라산이 구름에 잔뜩 가려 있습니다. 주스로 톡톡 치면 구름 되니까. Got it? Yeah. Yeah? Okay, let's do it. 더 넓적한데? 여기를 구름으로 그냥 이렇게. 오케이. 진짜요? 여기 구름으로 갈아버릴까? 나경이에겐 한라산의 구름쯤이야 문제없어 보입니다. 구름까지도 멋지게 표현해낼 모양인데요. Teacher. Coming. Give me the white color. White color.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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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Oh, thank you. Welcome. We're here. We're here. 한편 다른 친구들도 저마다 각양각색의 작품을 만들기에 열중인데요. 여기만 남기고 안 되냐?
나경이와 미란이의 그림도 점점 완성돼 갑니다. 지금 꽃 구름이 여기 딱 덮여야 멋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What's this? Huh? What? What is that? Plumbing. Like I clouds. Ah. Yeah. No, they did very good. Yes. 미술 수업의 목적은 작품을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법을 몸소 체득하는 데 있습니다. I think the benefit of learning English through this art class is we can talk about different colors that they haven't been exposed to, prepositions in, out, above, below. It just exposes them in a more exploratory way to understand English instead of a lesson or a teacher being in front of the board. The students can take charge of their learning, and they're learning as they're having fun, as they're engaged in their interests. And I think that is very helpful in wanting to learn English. 오늘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현장 체험을 가는 날입니다. 도착한 곳은 캠프 만족도 조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좋았다고 응답한 브릭 박물관인데요. 만들기에 열중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이번엔 항공과 우주과학에 대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항공우주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팀별로 활동지를 들고 구석구석 답을 찾아 나섰는데요. 몸소 체험하며 익히는 것만큼 효과적인 학습 방법도 없겠죠. 어느덧 찾아온 마지막 밤. 여학생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데요. 저희 맡아주신 선생님들한테 이벤트 해주려고 해요. 지금 영어로 감사하다는 거 쓰고 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모님을 대신해 자신들을 돌봐준 대학생 언니 오빠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왕관도 만드는데요. 그동안 남학생들은 매점에서 과자를 한아름 사들고 왔습니다. 선생님과의 마지막 이별 파티를 준비하는 아이들. 아무것도 모른 채 두 선생님은 아이들 방으로 향하는데요. 저번에 영수 아닌가요? 내 마음 알겠지? 너무 무서워. 안녕. 얘들아, 쌤이야. 아, 뭐야. 나 진짜 이 방 못 들어오겠어, 이제. 아, 잠깐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이도 정이 들었나 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늘 아이들 곁을 지켜왔던 대학생 선생님들. 아이들이 영어 캠프에서 배운 건 영어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서로 보담아주고 사랑하는 마음 또한 같이 배웠습니다.
어색하고 긴장 가득했던 첫날의 표정들은 온데간데 없네요. 씩씩한 재우도 선생님 옆에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함께 해준 것 너무 감격해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제주도까지 와서 이렇게 너무 환대받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애들한테 고맙고 저한테 더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업 때문에 이제 어떻게 진로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순수한 마음과 애들의 그런 천진난만함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여태까지 스트레스 받고 있던 게 사라지면서 다시 동심을 찾고 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캠프. 이제는 모두와 작별의 인사를 나눌 시간. 돌이켜보면 아이들만큼이나 보조교사로 활동했던 대학생들도 함께 성장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아이들이 보내는 힘찬 박수와 함께 세상을 향해 멋지게 날아오르길 기대해봅니다. This year's camp was so successful that we're hoping to do it again next year. And if we do, I'm confident we can get numerous outstanding teachers to spend another summer with the Korean students provided by our partners, Jane's and JDC. 네, 이미 JDC는 국제적인 인재 양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고, 대학생 해외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의 주도형,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료식이 끝난 뒤에도 온통 눈물바다인데요. 마지막까지 사랑이 넘치는 영어 캠프였습니다. 지윤은 충분히 예쁘게 잘 키우고 있으니까 나중에도 예쁜 사람,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영어가 재미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수업을 배울 때마다 정말 흥미롭고 실감나게 배운 거고요. 영어가 학원에서 배울 땐 너무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여기서 배우니까 이해도 되게 잘 되고 재밌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캠프가 끝나고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찾아가 봤는데요. 영어 수업이 한창인 이곳은 5학년 진훈의 교실입니다. I went to Jeju. 아, 제주. Next. What? 현자. 인사. 감사합니다. 사람들 접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장국 초등학교만 있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이제 좀 더 큰 세계에 가서 다양한 친구들 만나 보니까 뭔가 본인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겠다는 것도 보이고 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많아서 아무래도 좀 다니는 데는 되게 흐뭇합니다. 네, 지금 뭐 공부하러 지금 그 성적 지원하는 젠다 가고 있어요. 공부하러. 진우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지역 아동센터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캠프에 다녀온 다른 친구들도 더욱 의젓해진 모습인데요. 센터장님도 캠프를 다녀온 아이들이 훌쩍 컸음을 느낍니다.
애들이 많은 이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변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눈에 보였고, 또 한 가지는 애들이 자신감이 없어서 친구한테 다가가는 게 좀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이 눈에 이렇게 좀 보이게 드러난 것 같아요. 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진우. 엄마와 베트남에서 살다가 중도에 들어온 진우는 사실 한국어가 서툽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 아빠의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경찰이 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꿈이 바뀌어서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마이 드림 이즈 투 비 앤 이탈럽 닥터 리전 이즈 댓 아이 원투 to be an interlocutor because I know all the causes. That on I want to be an interlocutor because I know when I English on Korea.